안녕하세요. SJ 서울보증 종로지점 이경민 사원입니다. 오늘은 1일 유튜브 촬영날인데요. 오늘 영업지점의 하루를 아주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어디 가세요? 아, 저요? 과장님 어디 가세요?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잠깐만. 이렇게 아침 인사도 안 하고. 그럼 차장님이랑 한번. 경민 씨 빠샤빠샤 화이팅! 어서오세요. 저 왔어요. 촬영 잘했어요? 네, 오늘 진짜 잘할 거예요. 잘하셨구나. 파이팅 한 번만. 야, 경민 씨 파이팅! 파이팅! 유튜브 파이팅!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제 자리는 여기고요. 이제 SJR 서울보증 영업지점에서는 증권 발급 관련 업무 상담이랑 이제 청약서랑 주계약서를 검토해가지고 언더라이팅해서 청약 심사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고객과의 최접점에서 이제 증권을 발급해서 안내해드리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내 시선을 피하시니까. 드디어 점심시간이네요. 오늘은 제가 1일 유튜브 촬영 날이라고 동기들을 한번 데려왔거든요. 이제 동기들이랑 같이 밥 먹으러 나가보겠습니다. 안녕. 저는 밥을 먹고 지금 동기들이랑 같이 커피를 먹으러 왔고요. 오늘은 동기들한테 이제 회사 생활에 대한 꿀팁 그리고 꿀템을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딸이 신입사원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사무실에서 쓸 수 있는 꿀템이 뭐가 있을까 두부두부 추천하셨는데. 수민이가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저의 사무실 네. 꿀템은 네. 팔토시 핀셔츠를 입으면 여기 소매가 더러워지잖아요. 네네. 팔토시 끼면은 더러워지지도 않고 해지지도 않고 좋더라고요. 다음 차다. 다음 두구두구두구두구. 아 뭐야 가운데? 아 뭐야 가운데요? 여러분 사무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일 것 같아요? 볼펜이요. 아니에요. 손에 항상 마스. 정답! 아 잠깐 너무 강남에서부터 가져. 이게 뭐냐면 네네. 제가 한 입사하고 2년 동안 그래가지고 이거를 찾았습니다. 제가 이제 템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직장생활 꿀팁이 있는지 솔빈씨. 직장생활의 만족도는 이제 점심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인근에 맛집들을 많이 알면은 네.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습니다. 맛집 많이 아시나 봐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무슨 의미인지. 짜잔. 혹시 점심 시간이 너무 짧나요? 제가 잘 먹고 들어왔으니 오후 업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어가지고 칼퇴근을 할 거예요. 이제 퇴근 시간이 다 돼가지고 칼출근, 칼퇴근 해보겠습니다. 탕비실에서 먹을 수 있는 간식 같은 거 추천해 주실 수 있는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아침마다 제가 카스타드를 무조건 두 개씩 먹거든요. 그럼 카스타드로 4행시 한번. 갑자기? 신입사원의 열정과 패기로 할 수 있어요. 카스타드 내가 문 띄워드릴게요. 아 이거 너무 긴장되는데. 카레 먹고 싶다. 스파게티도 너무 먹고 싶다. 타. 타코도 정말 정말 먹고 싶다. 드. 더럽게 먹고 싶으니까 주민이 한 번만 사주세요. 싫어요?